우리가 몰랐던 QR코드 이야기. 이전까지 사용해온 바코드가 검정색과 흰색 줄이 이어진 모양이었다면 요즘에는 사각형 모양의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QR코드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 QR코드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담길 수 있는지, QR코드 기술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Do You Know가 알아봤습니다. QR코드는 어느 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답은 일본입니다. QR코드는 1994년 일본의 덴소웨이브라는 회사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원래 이름은 일본 덴소의 영어 앞글자를 따 엔디코드라고 불렸지만 자체 투표를 통해 퀵 리스폰스의 약자인 QR코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기존 1차원 바코드가 20개에서 30개의 숫자와 영어를 담을 수밖에 없었던 반면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QR코드는 2차원에 177x177셀에 7089자리의 숫자를 저장할 수 있죠. 이후 다양한 버전들이 만들어지며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됐는데요. 새롭게 만들어진 iQR코드는 최대 422x422셀에 약 4만 자리에 가까운 숫자까지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여기 구석에 있는 사각형 3개는 다른 정보를 담는 게 아니라 QR코드가 빠르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덕분에 QR코드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빠르게 인식될 수 있어 대중적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 QR코드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QR코드를 처음 만든 덴소웨이브에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QR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크롬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 정말 간단하게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QR코드, 바로 제가 만든 QR코드입니다. 여기에 휴대전화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바로 이렇게 유튜브 Do You Know 채널로 넘어갑니다. 이 코드 정말 1분도 안 걸려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기 쉽고 정보도 많이 담을 수 있고 인식도 빠르게 되는 덕에 이곳저곳에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QR코드. 중국에서는 카카오페이와 유사한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대중화되며 식당을 가거나 편의점에 가더라도 QR코드를 통해 결제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제품들의 홍보 영상이 QR코드에 담기는가 하면 지방선거, 총선 등의 사전투표용지에도 QR코드를 활용하고 있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고위험 시설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QR코드, 얼마나 더 많은 곳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궁금해집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